KBS 뉴스에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네요.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최재형 목사 소환, 권력 사유화가 본질이라는 기사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소환에 조사한다는 게 좀 너무 늦었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와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최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손목에다가 그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 선물을 주는 걸 다 촬영해서 언론에다가 갖다 배포를 했는데 참 최 목사가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 죄인 취급하고 윤석열 탄핵 운운하고 이런 쇼가 벌어졌는데 이제서야 이 손목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것을 선물로 함정을 파서 의도적으로 이게 한 목사가 이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최 목사는 2022년 9월에 콤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 최 목사는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며 사건의 본질은 고가 가방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구멍을 파네요. 김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최 목사를 상대로 가방을 건넨 경위와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소리의 대표도 오늘 20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반대 세력에서 계획적으로 카메라 시계를 정착하고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건네는 장면을 처음부터 전부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고 이미 준비된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이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게 최 목사가 건네준 핸드백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미끼였고 함정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모든 사건의 발단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을 받은 탓이라고 김 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매우 편협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머리가 나빠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 뭡니까? 윤석열 이 사건이 터진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탓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졌다면 낙선했다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 반대 세력에서 윤석열 탄핵시키기 위한 공작이 시작 들어간 겁니다. 이제 김 여사 뭐 2천만 원짜리 뭐 3천만 원짜리 저 핸드백도 있는데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네요. 몰라요. 나는 내 지금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나는 6만 원짜리 인터넷에 11번가에서 산 인터넷 저기 어깨에 저 메고 다니는 거 그거 편리해서 지저분해지면 세탁해 돌려서 또 하고 나는 6만 원짜리 핸드백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메고 다니는데 그렇지만 1,000, 2,000, 3,000짜리 핸드백에 비하면 300만 원짜리는 명품을 즐겨 쓰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그 최 목사는 모든 사건이 발단이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을 받는 탓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핸드백 선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가 갔다가 김 여사한테다가 저기 그 핸드백을 안 줬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지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그게 어느 도단인지 뭡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의 선물 문화는 나무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아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물 문화는 나무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하다못해 꽃이라도 들고 가고 뭐 과일 그룹이나 케이크라도 들고 가고 다 그 집을 방문할 때 주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죠. 나도 위에 뭐 은사님 댁이나 갈 때는 언제나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빈손으로 가는 건 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윗사람을 방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코 선물은 방문자의 관할이지 받는 자의 강요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댁을 방문할 때 그분이 과일을 좋아하고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수박을 좋아하는지 메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보카도를 좋아하는지 다 그 취향에 따라서 과일을 고르고 또 그 집의 수준에 맞춰서 아 그 집은 그런 종류 음식을 안 먹는다 싶으면 그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배려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것은 그 집을 방문한 자의 관할이지 선물 받는 자의 관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 목사는 자기 스스로 300만 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접근한 것입니다. 이 카메라를 손목시계에다 장착하고 결코 선물은 그 받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 목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선물을 마련했고 그것을 촬영하여 언론에 퍼뜨리기 위해서 손목시계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 윤석열 후보 탄핵을 위해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윤 대통령 흠집내기와 공격력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거 꼬리는 무엇이고 머리는 몸통은 무엇인지 그냥 드러나잖아요. 이걸 했던 사람은 최 목사지만 이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야당 이재명이가 더민주 이재명이가 윤 저기 성열 그 대통령 뭐 탄핵 운운 뭐 이게 막 김 여사 뭐 핸드백 운운하면서 난리 치잖아요. 이것은 몸통 따로 있고 이거 저기 최 목사는 이건 꼬리예요. 꼬리에서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경합하다가 낙선된 정치인이죠. 야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을 주면서 이미 이런 계획이 구상이 다 짜여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바로 기다렸던 듯이 폭로되고 그당 야당이 바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윤 대통령 흠집에다 공격용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지금 나라 꼴이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국가에 뭐 무엇을 위해서 영분이 선물 받았다 국가 넘어집니까? 지금 이런 그런 애국심이 있다면은 저기 정부가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발목 잡고 이런 식으로 애를 먹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윤 대통령 흠집이나 공격용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운운하고 있으니 김 여사가 미술을 전공하여 많은 전시 계획이라든지 우리 사회 문화 발전에 많이 노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그 기업들이나 재력가들이 그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에 미술뿐만 아니라 뭐 막 연극이라든지 또는 저기 음악이라든지 많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그 도움을 많이 줬죠.
그런 재단을 갖고 많이 도왔어요. 그 일,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이 저기 핸드백 사건에다가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부분까지 하는 것은 나는 이거 이 뿌리가 야당 안에 있다. 지금 이 사건의 몸통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뭐 선물을 윤 저기 김 여사가 받았느니 저 최 목사가 선물을 줘서 아니에요. 이거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작업은 시작됐고 이 최 목사의 이런 일괄적인 행위로 카메라를 다 장착해서 미끼를 주니까 이걸 가지고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발목을 잡고 갖고 이제 희롱하고 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300만 원짜리 핸드백과 최 목사를 이용하고 손목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한 모든 그 기본은 무슨 뭐 누가 뒤에서 했다 그거 아니에요. 야당이 시킨 겁니다. 바로 야당이 그거 들고 지금 까불고 난리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 뭐 무슨 하면서 윤석열 탄핵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는 이것이 그 주세력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최 목사를 이제서야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참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하다라고 이것들은 노름에 빠져서 이미 카메라를 장착하고 선물을 갖다 주면서 다 찍어갖고 언론에다 퍼뜨렸고 그것을 기다렸던 듯이 야당이 제값 주워 먹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고 탄핵 운운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그리고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최 목사가 선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의 몸통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핸드백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은 최 목사에서 끝나지 말고 무슨 뭔 소리사 무슨 저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치밀하게 해서 야당에서부터 언질 줬다고 나는 100% 믿어요. 그리고 그건 주워 먹고 바로 갖다 터뜨리고 하잖아요. 이건 야당이 계획한 것입니다.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야당이 이런 유치하고 추접스러운 짓으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그 국민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 안에서 자기 그 살 저 찌르고 흠집내고 이런 짓을 해서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외면하고 정부 발목 잡고 이렇게 늘어지면은 나라 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재명 저기 후보는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딱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이번에 당선되고 저기 그 패배하는 그 차이로 또 떨어집니다. 오늘 KBS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최재열 목사 소환 권력 사유화가 본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